こんにちは。Hello。はいはい。あんにょん。저는 지금 큐브 작업실입니다. 日本のファンたちたくさんいるよね。今、日本でなんか美味しいものをたくさん食べて、ちょっと豚にななったかなって思って、今キューブに行ってランニングマシンをしてきた。理解できますか？지금 한 말은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살쪘나 싶어서 큐브에서 러닝머신을 띄고 왔습니다. Hi, in Japan, I ate too much, so I did running machine, you know? 뛰고 왔어요. 뭐 먹었냐면은 그 저거 뭐야? 뭐 먹었지? 첫날 그 규카츠랑 이치랑 라멘이랑 쯔르돈탕이랑 삼겹살도 먹고 아무튼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침에 냉동실에 소고기 있길래 아침부터 소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귀걸이 바꿨어요.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여기 Y로 이렇게 앞뒤로 Y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잘 보면은 Y 가운데에 SJ 이니셜이 있거든요. 한쪽은 그냥 끼던 거 끼고. 오빠 좀만 더 위로 들어주세요. 댓글 보면 얼굴이 잘려요? 이렇게? 아키네. 이데스네떼. 근데 참 일본은 쇼핑할 것도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며칠 더 있고 싶었는데 저희가 큐브에서 또 작업을 할게 있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뭔지는 잘 추측해 보세요. 오빠 저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어요?
어디 아파요? 너무 더워요. 그죠? 진짜 덥더라고.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엄청 춥게 만든 다음에 침대에서 이불 여기까지 덮고 있는 게 최고인데. 저 물리치료 받으러 왔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냐? 응? 어? 오빠들 보고 아프지 말라더니 왜 너희들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치반 스키나 타베모노와 やっぱり 모츠나베 데스요네. 모츠가 다이스키데. 이때노카. 보쿠모 이타이. 보쿠모 이타이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예요? 뭐 아무래도 소고기 아닐까요? 아이고 잘생긴 놈. 고맙다. 오늘 단축 수업했어요. 왜요? 오늘 무슨 날인가? 아, 이제 방학 시즌이지. 방학 전까지 더워서 단축 수업 하는구나. 모두 수고했어요, 학생 여러분들. 계속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느라. 근데 이제 방학해도 학원 다녀야 되지 않나? 방학해도 방학이 아니잖아. 막놀수 없지 않아? 저 때도 그랬는데. 방학 때 맨날 선생님이 뭐야, 학교 나오라 그래서 저는 학교 나갔어요. 근데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뭐 가족여행 가도 뭐 그렇게 멀리 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갔어요. 친구들 보러. 재밌잖아요. 필리핀으로 휴가 가요. 좋겠다. 필리핀 바다 진짜 이쁜데. 요즘 이 헝거지 모자를 쓰는 이유는 얼굴 타가지고 또 뭐라 할까봐 햇빛 가리개로 쓰고 다녀요. 여기 큐브 와가지고 런닝머신 뛰고 이따 연습 있어가지고 연습하기 전까지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오빠 인크레더블 2 봤어요? 아니, 어제 볼라 그랬는데 이미 좋은 자리가 다 찼던데? 귀 다 피어싱으로 뚫은 거예요? 네, 저 완전 기본 미리 있잖아요. 그걸로 뚫었어요. 기본 피어싱 미리. 저 그 유튜브로 요즘 퍼펙트 듀드라는 미국 사람인가? 그 외국 유튜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트릭볼? 트릭볼이라 그런가? 그 막 물병 세우기 막 공 던져서 맞추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신기해가지고 그거 엄청 많이 봐요. 'You guys know Perfect Dude?' 그거랑 먹방도 가끔 떠 있는 거 보고, 진짜 심심할 때 유튜브 보면은 시간 진짜 빨리 가. 근데 단점은 자기 전에 유튜브 틀면은 잠을 못 자요. 인정? 아키 바이바이. 자네.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진짜 뭘 해도 되게 처지고 막 졸리고, 그쵸? 오빠 오늘 티켓팅인 거 알아요? 화이팅! 부디 좋은 자리. 좋은 자리를 티켓팅 할 수 있길 응원할게요. 몸보신나게 맛난 거 드세요. 진짜 녹아내리는 중 대구 죽을 것 같아요. 양산 쓰고 다녀야 돼, 이 정도 날씨면. 일본도 너무너무 더워. 잘 알죠?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도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같은 날에 또 날씨는 하늘은 맑으니까 날씨는 더운데 집에는 있기 싫고 집에서 나가면 또 후회하고 걸어 다니면 땀나고 짜증나고 또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할 거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방콕도 진짜 더워요? 더워서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녹아서 흘러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진짜로 탈거 작정하고
그냥 바다를 가든지 빠지에 가서 놀든지 해야 돼. 물놀이를 해야 돼, 진짜. 이런 날씨에 낚시하면 진짜 더위 먹어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도 오늘 학교가 일찍 끝난 줄 알았더니 4시 10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풀빌라 가고 싶다, 형들이랑. 미국도 덥지 않을까요? LA 이런 데는? 그래도 곧 방학하는 사람 친구들도 있고 방학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쉴수 있어서 다행이네. 더운데. 오빠들 휴가 언제 가요? 글쎄요. 아, 나 근데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진짜 좋은데, 진짜 재밌는데, 핸드폰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 근데 휴가가 정말 인간한테는 필요해요. 힐링이. 정말로. 그 휴가를 정해놓고, 휴가 날짜만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휴가를 갔다 오면 아 열심히 놀았으니까 또 열심히 일해서 또 휴가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날때 진짜 짧게라도 다녀오세요. 휴가요? 오빠도 콘서트 끝나자마자 휴가 가요. 그거는 저희 큐브에 한번 건의를 해주실래요? 저희 성재 오빠 휴가 좀 보내주시라고. 근데 진짜로 지금 가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딜 가나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또 내가 선크림 이런 거잘안 바르니까 내가 타서 오면은 또 뭐라 할 거잖아. This is us 콘서트가 휴가야. 진짜 뻥치지 마요. 물론, 뭐, 저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딱볼 때는 정말 신나고 힘나겠지만, 어쨌든 끝나고 나면은 좀, 힘들고, 휴가를 가야지, 놀러 가야지, 놀러, 맘 편하게.
오빠들 보면 힐링돼요? 그럼 오빠들 안 보면 힘들겠네. 그러니까 오빠들 안볼때 놀러 가야지. 오빠들은 휴가 가요? 휴가 꼭 가세요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내가 휴가 가가지고 나를 못 보면은 힐링이 안 되겠네. 그거 어떡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사진만 쳐다보지. 사진. 진짜. 육성재에 살고 육성재에 죽는구나. 와, 쉴 때도 내 사진 보면서 휴가 간대. 그러면은 있잖아.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의 휴가가 필요하대. 내 자신이 1년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경험하고 온대. 그리고 아무 방송에도 안 나가고 노출이 없어. 근데 내가 너무 원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뭘 해도 좋은 성재가 그걸 원해. 그러면 1년 동안 나를 안 보고 버틸 수 있어요? 1년 안 됨, 난 반댈세. 거 봐. 오빠가 원하면 가야죠. 성재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러면서 나 1년 동안 안 보이면은 또, 어? 최애가 바뀌는 상황이 오겠지.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길게 뭐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근데 진짜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뭐한 2박 3일? 많이 길어야 뭐 1주, 2주? 이 정도만 실컷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성재 오빠가 만족해하고 인스타 방송해주시면 전 좋아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놀면서 방송을 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내 댓글은 하나도 안 보이나 봐. 지금 이제 하나 보였는데. 성재가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좋겠어. 유유.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근데 저는 진짜 알다시피 직업 만족도가 최고라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제가 최근에 팩을 두 번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볼에 뾰로 지나가지고, 이제 안 할 거야. 거봐, 안 하던가 하면 안 돼, 사람이. 오빠 보고 팩 샀는데. 1일 1팩 어디감. 그런 거 원래부터 하지 않았고요. 지금 볼에 뭐 올라와가지고 짜증나서, 아, 역시 난팩안 맞아 이러고서 안 했어요. 평소에 화장해요? 평소에 안 하죠. 스케줄 없을 땐. 오빠 미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미드 딱 하나 봤는데 그게 프리즌 브레이크예요. 그거밖에 제대로 본게 없어요. 그것도 시즌 1 진짜 재밌어서 봤어요. 스코필드 나오는 거. 성지야, 나 일하러 가야 돼. 안녕. 화이팅해요. 길게 하고 있는데 심심하면 일본 오세요. 내가 지금 심심해서 일본을 어떻게 가? 아키 형일안 하네. 아키 우시고토 간바떼 하야쿠 있대. 심심하면 진천으로 와? 진천? 오늘 MC 없대. 심심하면 밴쿠버 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면은, 아, 뭐 내가 저기 공항에 전화하면은 비행기 한 대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미안해. 아빠가바르. 오빠 요즘 방탈출 안 해요? 예. 너무 똑같아요. 독립문으로 오세요. 육성재랑 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성재랑 놀라면 일단은 저랑 뭔가 인연이 있었어야겠죠. 아니면은 성지야 합천 고스트파크 같이 가자. 합천 고스트파크가 뭐야? 오빠 계좌번호 불러줘요, 입금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성재 요즘 단호박. 단호박이 아니라, 저는 진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딱딱 얘기를 해줘야죠. 집에서 왜 모자 써요? 여기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어서 약간 그 약간 아티스트 그 품위를 약간 지켜야 되니까 딱 이게 사무실에서도 싹 쓰고 다니는 거죠. 멋있게. 나 이렇게 가다가 직원분들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고생하세요. 예,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오빠 필리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도 필리핀 팬분들 너무 진짜 열정도 뜨거웠고 뭔가 힘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Thank you for Philippines Melody. 아티스트 병인가요? 아티스트 병이 아니라 저는 태생이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티스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 안 감았죠? 네, 안 감았어요. 파마하고 나서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이쁘더라고요. 오빠 금 모자 완전 많이 쓰네요. 이거 근데 이거 일본에서 쓴 거랑 다른 거예요.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티스트의 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 리스펙, 리스펙. 전 일하러 갑니다. 안녕. 근데 머리 냄새 어떻게 해요? 머리 냄새가 자기 머리 냄새가 자기한테 나나? 난다고요? 그래요? 아니 막 근데 제가 막 일주일 안 감고 막 5일, 6일 이렇게 안 감는 게 아니니까. 오빠 나 혼자 산다 나가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장은 해줄게요. 안녕.